저의 이상형은 중학교 때부터 한결같습니다. 머리 길고 얼굴 하얗고 마르고 네, 차분한 그런 여성분을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하고 첫인상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쉽지 않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진짜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만에 다시 뭉치는 것 같은데요. 아재 참교 시즌 1이 정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현재 지금 구리 공식 유튜브 인기 콘텐츠 1위부터 6위까지가 저희 아재 참견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시즌 1이 참 잘 됐으니까 지금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좋은 곳에 소개팅도 하고 또 소개팅을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아재 참견을 통해서 저희 울랄라 세션이 구리의 홍보 대사가 됐어요. 정말 정말 뜻깊고 너무 기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시장님 그때 그 저도 함께 했어요. 그럼 저는 뭐 없나요? 아 그래? 못 해드렸구나 이게. 대신 사랑을 사랑을 드립니다. 네. 네. 아쉽지만 뭐 시장님 이렇게 축하 사랑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명훈 씨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홍보 대사인 제가 아재 참견 시즌2를 직접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시즌1 때는 캠핑장에서 소개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2에는 구리에 살지 않는 분들께서 네, 구리시 안에 데이트 코스를 직접 짜서 소개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날은 남성분이 직접 짠 코스로 소개팅이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트를 원하면 여성분께서 데이트 코스를 짜서 애프터 소개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2 네. 제목이 애프터 소개팅이라는 애프터 소개팅. 거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소개팅이 안 되면 네. 뭐 거기서 바로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 이제 소개팅 주선자인 나한테도 결과를 지금 안 알려줬어요. 이게.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이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신다고 이번에도 네, 모르시는 거잖아요. 예. 네.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몰라요. 아니, 근데 네. 소개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 명 한 명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 중에서 골라서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음에 들만한 분을 잘해서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작진분들께서 약간 중매쟁이라고는 소개팅 하려면 서로 관심사가 될 만한 분들을 올려놓고 해야 되는 게 소개팅인 거지.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그거 자. 만약에 잘 못했다 그러면 이 시즌2는 망한다. 망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아재 참견 시즌3를 또 네.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이번 시즌 정말 궁금한데요. 시즌1보다 스케일도 더 커졌다고 하고 오. 정말 흥미진진한 소개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른 1화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랜만에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장님 준비되셨죠? 제. 저번처럼 박자 한 박자 네. 틀리시면 제가 좀 곤란해지니까 자, 다 같이 보시죠. 아재 참견! 아, 10월 13일이에요. 아, 첫날 제가 뭐 했지? 오, 약간 옷 입은 것도 예상, 범상치 않아요. 아, 느낌 있어요? 네. 살짝 팔 전완근 보셨나요? 약간 운동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91년생 최관우라고 합니다. 현재 퍼스널 트레이너랑 공간 대여일 하고 있고요. 맞죠? 저 여기만 보고 맞췄습니다. 네. 아, 이렇게 소개팅에 참여하게 돼서 여기 나왔습니다. 계기는 이제 제가 원래는 자만추였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좀 더 뭔가 기준이 생기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른 넘어가게 되면 약간 네. 바뀌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의 이상형은 중학교 때부터 한결같습니다. 머리 길고 얼굴 하얗고 마르고 좀 이제 네, 차분한 그런
여성분을 저는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관리 열심히 하고 너무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네. 쉽지 않다. 거울 보는 남자.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할 것 같고 왠지 타이트한 삶을 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잘 나오나? 떨려. 구리씨. 아 이렇게 직접. 구리씨. 구리씨에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 구리 아트홀? 여기 가면 좋겠다. 일정이 안 맞네. 다음에 가고. 동구릉? 동구릉을 가볼까? 동구릉. 동구릉? 동구릉. 가봐야죠, 동구릉. 그런 데서 산책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아씨, 어디를 가야 좋을까?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직접 얻어봐야 구리 아재. 그렇죠. 아재가 되셔야만 여러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분한테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관우라고 합니다. 데이트 코스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지 고민이 됩니다. 구리씨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전송. 오케이. 아. 실루엣이 옷을 많이 본 듯한 느낌이에요. 독수리 타자법. 누가 봐도 아재 느낌 있죠. 되게. 구리 아재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는데요. 예. 나왔죠. 뭐 구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만한 분이시네요. 아 확실한 가이드죠. 네. 데이트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문자가 왔네. 아 오늘이 13일이지 그러면 오늘 코스모스 축제하는 날이네. 코스모스 축제장으로 장소를 소개시켜 줘야겠구만. 아 이건 좋다. 저때 시장님이 알고 계신 거 추천하신 거 아니면 직원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만남의 장소에서 성공하는 데를 알고 있었어요. 아. 코스모스 축제? 이때 아니면 또 못 가잖아요. 그래. 이분이요. 그래. 오 코스모스 축제 너무 괜찮은데? 오 여기 좋다. 꽃 괜찮고 꽃 예쁘고 주차 가능. 구리의 코스모스 축제는요 여러분 연인으로 시작해서 가서 가족 단위가 됩니다. 커플을 맺어주는 그런 축제라고 봐도 되죠. 아 그러면은 카페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한강공원 가서 코스모스 축제 보고 저녁 먹으면 되겠다. 이동 시간이 있으니까 메모를 좀 해야겠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2시 카페에서 만나서 3시 30분. 정말 저랑은 상반된 분이신. 저는 목적지를 정해서 가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같이 즐겨하는 아내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 잘 맞다. 이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해요. 저도 이제 만나는 시간하고 장소를 처음에 이제 정해놓고 네. 왔을 때 제가 이런 계획을 있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네. 근데 이제 괜찮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대로 또 들어주는 거예요. 두 분에서 합의해서 같이 가기로 했으나 가는 도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합의를 했으면 가야 돼요. 그렇죠. 합의를 했으면 가는 거고. 아 목적지는 일단 가긴 가야 된다. 오케이 계획은 대략적으로 다 짜진 것 같습니다. 떨린다.
네, 일단 저는 제 일정뿐만 아니라 누구 만날 약속이나 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무조건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된 지는 벌써 꽤 된 것 같고 그 사람이랑 만난 지 짧게 됐건 오래 됐건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어디 갈까 이렇게 계획 없이 떠도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틀이라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구경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항상 계획을 열심히 짜는 편입니다. 어우, 내가 왜 떨리지? 내가 잠깐만요. 설레임 반. 설레었어요 방금. 또 긴장감도 있을 테고. 네. 일단은 머리 긴다. 나왔어요. 네. 일단 아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머리 길고 또 날씬하고 네, 얼굴 하얗고. 네, 얼굴 하얗고. 관우 씨가 너무 떨리하니까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올라왔어요. 이게 첫인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앉아. 안녕하세요. 예, 앉아. 아, 네. 첫인상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약간 아!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예. 바로 다음 예. 컨텐츠 넘어가야죠. 오프닝 건너뛰기 하면 봐야 되는데 보여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빨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저희 다음 주에 본격적인 애프터 소개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여성분도 바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참견.